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어촌어학협회에서는 사무와 웹기획, 행정보조 등 총 11개 분야에서 인턴 및 신입, 그리고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8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사업설계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가정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과 같이 사회복지 관련 학과 전공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6월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는 인사와 회계 업무를 보조해줄 계약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실무 경험 1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전산회계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더존회계 프로그램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심리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분들로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기업 심리 상담 경험이 있는 경력자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의 멘토시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멘토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바쁘신가요? 요즘? 네. 계속 바쁩니다. 네. 아, 좋은 거죠, 바쁜 게. 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일본 취업 이야기 해주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력서와 그리고 엔트리시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이력서의 기본 양식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늘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지만 엔트리시트는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이 이력서와 엔트리시트가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하는 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일본 기업에 응모를 할 때요,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 이력서와 그리고 엔트리시트 둘 다 제출을 해라 이런 경우도 많이 보실 거고, 아니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을 해라 이렇게 뭐 기업 쪽에서 다양하게 그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 이력서의 이제 항목을 보면은 한국과 동일한 것 같은데 성명이랑 뭐 주소, 학력, 경력, 그리고 자격증, 면허증, 뭐 출퇴근 소요 시간, 자기 PR, 그리고 본인 희망 기입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이 이력서 자체를 이제 엔트리 시트에 쓰인 내용을 이제 뒷받침하는 양력의 요약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트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한 것, 그리고 학창 시절 이외에서 열심히 한 것, 그리고 지망 동기, 자기 PR 등의 이제 질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기업에게 자신을 세일즈하는 하나의 기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 엔트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마다 요구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질문 내용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엔트리시트 정보는 확인하셔서 답변을 다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 외에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엔트리시트도 일종의 우리나라의 자소서 같은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단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질문이 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본은 이제 세세하게 다 질문이 자세하게 좀 명시되어 있고, 네. 좀 내용을 짧게 쓴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력서와 엔트리 시트의 어떤
분량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칸을 채우는 부분이고 엔트리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기술해야 되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분량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한 A4 두 장 정도 네네. 되고 그리고 엔트리 시트는 두 장에서 한 세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 이것도 기업마다 또 엔트리 시트 그 항목이 굉장히 다양해서 네. 그 분량을 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특별히 좀 뭐 긴 기업도 있나요? 뭐 질문이 많거나? 네. 네, 광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명확한 그 질문도 없고 좀 빈칸 채우기, 나를 뭐 세 개 뭐 단어로 그 표현하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엔트리시트가 작성되어 있다든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종별로 조금 또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의 이력서 양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작성법에 대해서 대표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일본의 그 신입사원용 이력서 양식을 같이 보면서 작성법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네. 네, 이력서 양식을 보면 한자에 읽는 법을 뜻하죠. 후리가나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후리가나 이제 기입란이 지금 성명과 그리고 현재 주소 그리고 휴가 중에 연락 가능한 주소 부분에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 후리가나가 히라가나로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쓸 경우에 제 이름으로 예를 들어보면 일단 김보경을 한자로 성명에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후리가나에는 김우보경이라고 그 히라가나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카타카나로 기입을 하시면 틀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되면 한문으로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후리가나라는 걸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어떻게 읽는 건지 네. 읽는 방법이 좀 다양하니까요. 네, 일본인 이름 자체도 굉장히 네. 그 한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야마다상, 네, 뭐 네. 이런 다나카상 이런 아베상, 것들, 네. 아베상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사시다 보면 일본인들이 정말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후리가나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후리가나라는 걸 쓸 때요. 저희가 이렇게 좀 뭐 TV나 일본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카타카나로 적어져 있었는데 이거 히라가나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타카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본어를 배울 때 외래어는 카타카나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셔도 그 지명 자체가 이제 카타카나로 되어 있던 라든가 네. 아니면은 본인의 이름 자체도 카타카나로 많이 습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후리가나 자체는 카타카나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이력서마다 그 제가 가져온 이 이력서도 후리가나 자체가 지금 히라가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라가나로 기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실수를 하면 또 일본은 이런 부분을 되게 또 정성적인 부분에서 낮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네, 네. 내 이름은 외국어니까 카타카나로 당연히 써야지. 네.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 참 주의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그 꼼꼼함을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뭐 영문 이름도 있고요. 요즘은 또 순한글 이름도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한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한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네. 카타카나로 일단은 한자 쓰는 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성은 우리가 한자를 쓰니까 성에다가 한자를 쓰고 그리고 이름에다가 그 카타카나로 기입을 하신 다음에 그 후리가나는 현재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로 적혀 있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력서 작성 시에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학력 작성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학력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 졸업까지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그 학력 작성 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력서 기입일자랑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자격증 기입란
부분을 포함해서 일자를 적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의 일자의 작성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자 작성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랑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지금을 2018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서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구분해서 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그 일자 작성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쓰는 서력과 그리고 일본시 달력이 화력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이 이력서처럼 별도 어떤 방식으로 그 날짜를 쓰세요라는 그 표기란이 없으시면 이 서력과 이 화력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사실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외에도 이제 취미와 특기 이 부분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네. 가능성이 나라니까요. 그렇죠. 취미와 특기도 네.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취미와 특기 부분은 그 제가 이제 구직자들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뭐 운동, 독서 이렇게 심플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쓰시면 그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 매력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응모하는 그 기업의 업종이나 인재상에 맞춰서 좀 취미와 특기도 의식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요. 그 IT 기업에 이제 본인이 응모를 할 때에는 뭐 프로그래밍이 특기라던가 네. 아니면 영업 직종에 응모를 하실 때에는 뭐 골프 뭐 볼링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많이 그 하는 게임 내용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유산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자격증이 있다 네. 뭐 그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외국어 취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득을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 특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직종과 관련이 있는 취미로 네, 한번 그렇죠. 쓰는 게 그래도 질문 하나 더 받고 관심 한번 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 취업 박람회를 갔다가요. 그 네. 일본 취업 성공 사례 분의 이제 특강을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취업은 가능성을 보는 나라고 나의 좀 잠재력을 많이 어필하라 해서 자 그럼 어떻게 잠재력을 어필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회사분들은 한국인을 평가할 때 상당히 좀 열정적이고 좀 독하고 좀 진취적이고 이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무조건 어필을 해라. 군대에 갔던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똑같은 그 얘기를 그 구직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한국인 하면 정말로 적극적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 마인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헝그리 정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소극적으로 대하면 네. 아, 이 한국인에 대한 그 이미지랑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그 본인을 어필할 때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예, 충분히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매주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일본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일본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쿠션 워드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워드요?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네, 처음 들어본 네. 말이죠.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일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 일본인들은 속마음을 모르겠다. 아, 네, 예, 겉과 속이 말이죠. 다르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한국 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스트레이트로 그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할 때는 또 반대로 한국적인 표현을 써버리면 일본 사회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쿠션 워드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좀 더 일본인들과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는 활용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라고 말을 할 때 좀 아 좋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뺑 돌아와서 이제 노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쿠션 워드라고 뺑 돌려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뺑 돌려서 얘기하시는 그게 첫 문장에 낚이면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쿠션 워드를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쿠션 워드 자체가요, 그 영어의 쿠션 있잖아요. 뭐 소파에 놓는 쿠션. 네, 그런 쿠션의 뜻으로 완화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합친 일제 영어입니다. 그 상대방의 이제 부탁을 하거나, 뭐 거절을 하거나, 반론을 얘기를 할 때 그 문장 앞에 그 추가 표현을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 같은 게 있나요? 쿠션 워드 중에도? 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네. 오소레 이리마스가 해서 송구합니다만 그리고 모시야케 고자이마생 대단히 많이 듣는 말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사시츠카에나케레바 지장이 없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있고 그리고 이제 의뢰를 할 때 반론, 거절, 보고할 때 또 상대방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쿠션 워드를 앞서 추가하면서 완곡 표현을 만드는데요. 각각 상황에 맞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의뢰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미 다레시키데 모시야케 고자이마센가 난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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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힝 이타시마스. 이거 이제 한국어로 제가 열심히 의역을 해왔는데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끊기면서 계속 진행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뭐뭐뭐뭐뭐뭐 납품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상당히 길게 돌아오네요. 맞아요. 네. 그 본론을 말하기까지 앞에 문장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미다레 시키라는 이 뜻 자체도 5월경에 오는 장마를 그 단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그 일을 비유를 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론을 할 경우에는 오시자르 고또와 와카리마스가 고치라노 이케노 호가 다다시노 데와 나이 데쇼가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저희 쪽 의견이 맞는 게 아니신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아닌가요? 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일본에서는 또 아니신지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미니 아마루 오코토바 데스가 난짜라 난짜라 今回は 고에이요 사세테이타다키마스. 분수에 지나친 말입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뭐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낮춰서 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삥 돌아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일본어를 배울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하이. 싫습니다. 이에. 이 정도만 배우는데 이렇게 그냥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쓰면 굉장히 좀 신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본인을 낮추는 게 미덕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도 스미마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스미마생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네. 그거 대신에 이제 정중한 표현인 그 모시야케 고자이마생 이 표현을 더 많이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소개해 주신 오늘 그 쿠션 워드를 좀 많이 좀 기억을 해뒀다가 뭐 물론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 때 뭐 스미마생 이런 말 쓰지 말고 좀 이런 것들 갖다 쓰면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존댓말을 이제 많이 쓰면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쿠션 워드 자체는 존댓말 이상의 그 표현 방법으로 이 친구가 정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완곡 표현 또한 통달했구나. 이렇게 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사를 하면 이 친구 참 귀품이 있고 매너가 있네 이렇게 일본인들을 생각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벽이 있잖아요. 예. 그 벽의 높낮이를 약간 조율할 수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쿠션 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본 취업이나 또 생활상에서 필요한 말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마이나비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좀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만큼 확실한 건 없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꼭 도달하시도록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